이게 보살집이나 아니면 절간에 가가지고 굿도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그게 살 방법인 줄 알고 부적을 이렇게 써갖고 집 구탱에다가 아니면은 뭐 비계 속에 아니면 여기 꽃게에다가 절반집까지 끼워서 남편에게 쓰여주면서 그렇게 비나에다 비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태교로 이렇게 이사를 와갖고 이렇게 한 집에 사시는 집사님이 그분은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정도로 지극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회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집을 돌아갔지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흘린 것처럼 막 웃고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 나갔고 제가 그전에는 제가 술을 좋아했더라며 그러면 술을 좋아했는데 집에 딱 가니까 우리 동생 저희 남편 쓰는 사람이 술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잔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이상하게요. 술이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라고 강제를 한 잔을 먹으니까 다른 때는 술 마시고 이렇게 달짝지는 술이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미가 그만 한 잔 두 잔 저를 따라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지? 막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또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하더니 너무너무 기뻐. 교회 좀 한번 가봐. 한번 가봐 했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보지 저가 안 볼 줄 알았는지 저보고 이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젊고 술을 좋아했으니까 대낮에도 이거 술이랑 안주를 차려놓고 노래가 기획까지 있으니까 젊은 여자들이 울지 뭐라 그래가지고 막 술 마시고 파티를 해서 노래방도 막 큰 소리 막 웅창하게 해서 동네가 떠나가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동네가 시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우리 집에 쫓아온 거예요. 그 정도였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교회 좀 나가고 했더니 막 웃으며 그랬더니 저거 이상한데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서 대회를 갖고 나니까 제가 전번지를 모르고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오세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다섯 명, 여섯 명을 전도해서 얼마 돼? 그 목사님이 금반지 한 번지 두 번지를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선물을 받아서 끼웠어요. 그런 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에게 사업장을 열어주시는데 1년을 처음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1년을 못 건지고 빚더미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먹고 살라고 붕어빵장을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폭풍가며 뒤에서 남편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장이 되면서 또 제가 공공문에서 다니다가 조금 더 하나님이 행복시켜주니까 그놈의 돈이 뭔지 또 다른 게 또 거기서 발을 늦어가지고 이제 헤엄하지 못하도록 은혜 빚에 빚에 이제 카드 빚에 이제 올무가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한테 더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 앞도 안 보고 뒤도 보고 옆도 안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대단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남편이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저를 막 괴롭히고 남편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또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술 마시면서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암호를 가며 또 남편이 막 쫓아 죽인다 보니까 저 뒷문으로 도망가야 되고 그럼 밤으로도 도망가고 저를 보면 막 죽인다고 가족하고 주머니를 입고 다니니까 저희 남편은 31년 전에요. 우리 아들 큰아들을 낳고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작게 후유증으로 조금 조금씩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드러나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남편이 예수 같고 원수 같고 어쩔 때는 심지어 남편이 죽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심정으로는 저는 어떻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네 남편 살아있는 거 감사해라. 병신되지 않는 거 감사해라. 그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전세 땅을 돌 때는 사는 것도 조금 안 했으니까 동생 집에 얹어 살다가 동생이 어색 땅을 얻어서 거기서 또 쫄다 보증금까지 까먹다 보니까 100일 얼마짜리를 어색 땅으로 이사를 갈때 그 집이
소외양간지 빌면 다세대로 지내신화장실인 건 가장 붙은 그런 일이 이상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는 방세도 못 내고 뒤를 보려 터져갖고 우리 이제 아들한테 주인이 나가라고 이제 나가라고 그 소리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교회 그때 개척교회니까는 상가교회니까는 유학실이 최근이었어요. 그때는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그냥 갖가지 입을 간편한 물건만 들고 유아실에 들어갑니다. 나오기에는 그 장막에서는 지소골이에요. 빨간 흙으로 이렇게 덮었으니까 지가 막 끓고 들어오니까 온 방이 아주 지휘하고 집안이 돼갖고 그 집을 총선이고 나오는데 완전 밖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소골에 살다가 유아실에 갔는데 거기 가면 좀 편하지 않더니 장모님이 눈치도 눈총도 권사님이 눈총도 집사님이 눈총도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밥은 또 목사님 따라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그 음식 집어넣지라 밥을 남은 것을 아이들하고 또 먹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애들을 또 웅크러지면서 잠을 자며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유아에서 개척이 조금 2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상가에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낳고 또 나와서 또 목사님과 슬퍼 얻어줘서 또 거기서 살다가 또 제가 또 살다가 남편이 이제 들어갔다 또 교도소를 났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다 보니까는 좀 사고를 좀 많이 치고 기분을 부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고 나서 또 남편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한 번은 저한테도 남편이 저 맥주를 먹었어. 이제 그때 남편을 좀 변화시키려고 맥주를 한 병 두 병 사서 둘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맥주를 한 병 먹고 졸려가고요. 저도 한 병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더니 막주고 유리창을 거실에 두드려대면서 막 난리치니까 제가 거기서요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마순이가 돼가지고 가일당 칼을 들고 남편을 죽인다고 맨발로 남편을 도망가려고 내 칼을 드니까 제가 막 죽인다고 막 쫓아가니까 남편 도망가고 그때 제가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정신 차려서 교회 와서 천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분을 냈어요. 혈기를 냈어요. 내가 남편을 죽인다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죄를 져서 용서해 주세요. 울고 묵었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 입에서 꿈에요. 해충이 막 나오는 게 제가 막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 제약돌이 죄를 짓는 게 이 신경이 빠져나오는 그런 꿈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회개했어도 근데 반드시 불내가 될 복을 받는다고 그 다음날 남편이 또 우리 살던 집에서 장마리가 이불 같은 것까지 끄집어다가 막 그런 것들 막 들키려고 보시고 막 그리고 교회에 또 참 보문차 같은 게 이렇게 폐소시키고 일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또 잡혀 들어갑니다. 저는 또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일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돈벌어서 다들 좀 많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서 제가 거기서 자연 사명을 이제 내려놓고 다 줬고 또 금식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제가 또 지하 깊은 지하방으로 또 세방으로 또 아이들 데리고 또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장막을 이사할 적에는 하얀 도배지로 싹 도배를 해서 맨 처음에 방을 보러 갔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아주 초록초록 모여서 개혁을 했는데요. 딱 들어가서 하니까요. 거기에서 습이 많이 올라오고 햇빛은 나는 창문이 없으니까 곰팡이가 서서히 살다 보니까 살림을 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거기 터덕터덕 붙잡으면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에서 나중에는 농장을 앞에 땡겨서 소풍기를 틀어놓고 또 스티커 넓은 집 같은 그런 것도 붙여놓고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때로는
지하가 너무 깊다 보니까는 장마철에 비가 확 오다 보니까는 신발 벗고 들어간 그 입구가 닫혀가지고 물이 막 출렁출렁 하면은 세수대에 맡아놓고 쓰레기도 이렇고 빗물을 탁 거기다가 갖다 버려야 하고